콘테 감독이 회복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복귀하는 가운데 그가 꺼낸 말이 영국 전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비난하던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와의 조합에 콘테 감독이 드디어 입을 연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히샬리송의 선발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며 추후 손흥민 선수 기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들은 복귀하는 콘테 감독에게 온 시선이 집중된 상태인데요. 돌아오는 콘테 감독과 그의 발언에 대한 영국 현지 반응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복귀에 대해 영국 현지 반응들이 미묘합니다. 과연 이를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한국 시간 27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텔린이 코치의 휘하 아래 4위 자리를 굳건히 했는데요. 경기 후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토트넘 수석 코치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바람은 승리하는 것, 멋진 경기를 하는 것, 모든 공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팬들을, 클럽을, 그리고 집에 있을 콘테 감독을 위해 행복하다. 면서 내 예상의 콘테 감독은 이번 주 돌아올 것. 이라고 콘테 감독의 복귀를 밝혔습니다. 콘테 감독은 최근 담낭염 제거 수술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선수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콘테 감독은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전화로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콘테 감독의 복귀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선발 여부가 어떻게 될지 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슈퍼서브의 역할을 하며 토트넘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콘테 감독이 자리를 비운 후 연승이 이어졌기에 더더욱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스텔린이 수석코치 체제 하에서 토트넘은 최근 3연승, 5골 0실점에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인터밀란 시절에도 대행을 맡아 4전승을 거뒀던 스텔린이 수석코치는 지휘봉을 잡은 후 10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기에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을 듣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에 출전시킨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막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콘테 감독이 돌아오는 즉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 문제에 대해 예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콘테 감독이 전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콘테 감독은 B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나는 소니를 계속해서 주전으로 쓸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의 플레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패를 들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행히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히샬리송은 플레이에서 두각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웨스트햄전에 이어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좌측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히샬리송이 무득점으로 그쳤었습니다.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시도한 18번의 슈팅은 한 번도 상대 골망을 흔들지 못했는데요. 이 중 유효 슈팅도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매체들은 드리블 성공률 28%, 크로스 성공률 30%로 공격 상황에서 기여하는 바도 적었다.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효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상황. 이라며 히샬리송의 부진에 대해 따끔히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은 스텔린이 코치의 전략을 일부 기용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그는 경기장 밖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보고 깨달은 점이 있다. 스텔린이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술을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라면서 그동안 비판받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 이라며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은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조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그동안 페리시치를 감싸고 돌던 과거의 콘테 감독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영국 매체들은 콘테가 변했다 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복귀와 동시에 토트넘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였는데요. 이처럼 콘테 감독의 복귀와 달라진 입장은 향후 토트넘의 전략과 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교체 출전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슈팅 전환율이 2.1%에서 80%로 급상승한 손흥민 선수는 슈팅당 득점 가능성이 4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득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텔린이 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을 교체 출전시킨 건 단순히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히샬리송은 100% 컨디션을 회복했다. 손흥민은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다. 때때로 선수들은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기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10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고 매 경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100%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선수가 100%이고 다른 선수가 70%라면 우리는 100%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복귀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